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아, 오늘은 침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불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가다 침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침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하고 싶다. 뭐 사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침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이제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색소폰을 이렇게 소리를 처음에 딱 낼 때 이렇게 침이 막 지글지글지글 끄는 소리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런 계산도 좀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침을 막 지글지글 안 끌 때는 내가 호흡을 좀 내가 좀 따뜻한 호흡, 그 다음에 내가 호흡을 좀 부드럽게 후 하고서 소리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내가 호흡을 가득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었을 때는 침 끄는 소리가 좀 덜 해요. 근데 우리가 침 끊는 소리가 언제서부터 나냐면 내가 이제 연주를 하다가 좀 뒷부분에 호흡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침을 약간 뱉는다는 느낌보다는 호흡에 대한 발음이 좀 바뀌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냥 불 때는 약간 호호후 이렇게 소리를 많이 냈다면 내가 점점 그 호흡이 좀 이렇게 될 때 초로 바뀌어요. 약간 키읔 발음에 침이 막 이렇게 호흡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쿄, 약간 발음이 막 내가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면 막 내 침이 막 이 넥으로 들어가게 돼서 침이 막 질질질질 끌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침이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제가 호흡을 후로 바꿨더니 또 그런 침 끊는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문제도 하나의 문제 요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호흡을 쿄로 하지 않고 후로 해가지고 호흡을 부드럽게 낸다 그러면 침 끊는 소리가 덜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근데 만약에 이제 침이 끓어요. 그렇게 질질 끓고 지금도 제가 이미 호흡을 쿄로 했기 때문에 침이 좀 깨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계속 그런 호흡을 주고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침을 끓겠죠. 근데 내가 호흡을 다시 들어 마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날 수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침은 내가 이렇게 들어 마셔서 침을 좀 빼주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침 끊는 소리가 이것 때문에 침이 끊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 키 사이에 침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부분들을 침을 좀 빼고서 색소폰을 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여기가 껴가지고 침이 질질질 끈다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호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침이 질질질 끓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호흡을 후에서 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침 끊는 소리가 나는 거니까 후로 호흡을 바꾸셨으면 바꾸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침 끊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쿄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후로 이렇게 호흡을 내면 침 끊는 소리가 좀 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